랑키지? 위에만 입고 있는데 왜 청청이야? 청 청만 보이면 청청이래. 일단 진짜 싫어. 밑에도 청이어야 청청이지. 아, 성재형 청청이 보면 진짜 싫어. 모시고 와서 오프닝 할 거 아니면은 오신 김에 모시고 나서 하죠. 네. 좀 스몰 토크 좀 하다가 찾았어요, 승민 씨. 어? 네 자리에 있었지. 밑에는 고무줄 같아. 그래, 은빈님.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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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이 켜져 있어요. 야, 야, 오랜만에 또. 예. 어, 야, 이 정도면 초콜릿이랑 들어있을 것 같은 비주얼인데. 어, 야, 진짜 요즘에는 어마무시하네요, 사이즈가. 와, 솔로미니 앨범. 와. 어,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저까지 노래에게 이렇게 써주시다니. 태연님. 하하하. CD를 뭘 알까지 보여줘요, 사 D는 왜 보여줘요? 아무것도 없다는 걸 보여줘요. 아니, D를 왜 보여주는 거예요? 와, 에코백. 감사합니다. 네. 어. 그 방송하러 가실 때 들고 가세요. 그러니까요. 네. 허시러시. 뱀파이어? 네. 타이틀이 허시러시인가 봐요. 맞아요. 아, 굉장히 강렬하네요. 멋있다. 잘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 약간 혈액 주머니처럼 만든 건가? 아, 뭐가? 아, 돈 내라고? 아, 제가 이런 걸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아, 돈 내고 일해라 뭐 이런 느낌. 저 돈 내라고? 아, 제가 아니요, 아니요. 에디 배성재 씨가 예, 내야지 돈을. 아, 내야죠. 그쵸. 한... 아, 형 내야지. 어, 얼마 정도? 5만 정도 내시면 될 것 같은데. 5만 8천 원. 5만 8천 원. 오늘 왜 또 변정 바로 내시죠? 네. 5만 8천 원. 5만 8천 원. 내고 드리시길. 일단 꼭 가져가야지. 자. 저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죠. 빼빼로. 오, 서이틀. 오, 감사합니다. 아, 물론 제가 산 건 아니고 대박. 그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셔서 출연자분들께 나눠드리고 원하셔서 서이틀, 서이틀. 우리 넉살권 없나? 이렇게 많이 준다고요? 와, 대박이다.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저희 청취자 보내주세요. 내가 빼빼로 받아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당황. 이게 오야. 어제 거예요? 응? 예? 빼빼로요? 네, 오늘 짬차기랑 혹시 아니 청취자분이 보내주셔서 아~ 나눠 먹는 거예요. 아~ 아니 빼빼로는 그리고 오늘 먹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어, 두 분 다 공격적이시네. 은비님은 뭐 알고 있었지만 어 오시자마자 선생님 결혼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말을 못 하겠네 정말. 한 번에 틀어막네. 아이 고마워요. 예, 고맙습니다. 이거는 안 껴도 되나요? 아 예, 안 껴셔도 돼요. 근데 이게 마이크만 이렇게 앞에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 안 올려서 아마 안 들리실 것 같아요. 아. 잠깐. 예. 저희 DJ만 먼저 오프닝을 좀 따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자주 오신 느낌이 10번 왜 들으세요? 진화는 꼬인 노래 오셨을 때 강렬했기 때문에 룸극의 다양화 시작 임팩트 단체 고객 수용도 거뜬하다 노래방 마니아 윤태진 중급 부박하게 찍었어요. 자 DJ만 지금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13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이채연 허쉬러쉬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진화하는 코인 노래방 룸 크기 다양화 시작 단체 고객 수용도 거뜬하다 였습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그냥 노래방이 아닌 동전 놓고 한 곡씩 부르는 그 코인 노래방이 대세가 됐는데 이게 또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 단점이 공간이었잖아요. 좀 좁고 답답하고 그냥 한 명이 들어가서 부르는 게 다였지만 요즘은 룸 크기가 커지고 또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친구 모임, 가족 모임, 또 회식까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냥 노래방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공간이 넓어지면서 디자인도 좋아지고 또 요즘 음향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MZ세대들의 핫플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 단위로 끊기는 게 아니라서 시간에 쫓기면서 노래 안 해도 되는 거,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저희 베텐으로 치면은 윤태진 씨, 그리고 또 SBS 후배로 치면 김주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이 반색할 만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너까지 마피아 아주 반가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베텐에 나올 때마다 재미 뽑고 가는 반가운 분 권은비 씨, 베텐에 첫 출연해서 더 반가운 이채연 씨, 두 분과 함께할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에 맞춰서 카카오TV에 접속하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요일 이 시간은 생녹방을 함께 보시면 더 재밌으니까 저희 베텐 홈페이지에 녹음 시간 미리 확인하시고 생녹방 오시고, 뭐 라이브 시간에 못 오셨다면 본방 들으시고, 또 아니면은 저희 콧빨간 매춘기 난 아메리카노 땡튜브 채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리미리 따놨어야지 왜 사람 앉혀놓고 그걸 따시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베텐 구경시켜준 거예요. 구경시켜준 거예요. 맛을 보여드리고. 맛을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갑자기 시작하면은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첫 곡으로 이 노래를 튼다라는 걸 또 좀 과시해야 되기 때문에 어쩐지 약간 길더라. 약간 길더라고 곡이. 접대 선곡이다. 그렇게까지 한다. 예, 예. 과시가 좀 유난이시네요. 유난이다. 뭐 제가 하고 하면 PD가 한 거. 아, 죄송합니다. 아니, 난 안 주셔서 PD인 죄송해요. 아, 예. 아, 예? 그렇지. 그렇지.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대사 하나씩 있으니까 한번 봐주세요. 외치는 거 하나씩 있어요. 예.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게임. 너까지마 피아. 꽁짱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넉살 까데호 라이브 앨범을 내고 공연, 방송, 행사 그리고 베텐까지 아주 바쁘게 살고 있는 남자 넉살 씨 어서오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바쁘다 현대사회 넉살입니다. 예, 와, 진짜 바쁜 것 같아요. 아, 정말 몸이 11개라도 모자릅니다. 빌딩 계약했던 얘기 있던데. 빌딩... 브루마블에서조차 제대로 사보지 못하는데 빌딩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곧 산다고? 은비님, 지금 제 타임에 그 애드립 좀 그만하세요. 그 소리를 자꾸 넣으시는 거예요. 마이크 아직 안 열었어요. 예, 아무튼 요새 진짜 바쁘게 열심히 재밌게 예. 살고 있습니다. 예. 예, 꼭 건물주 되시고요. 제발요, 예. 자, 어쨌든 못 본 사이에 넉살 까데오 당신께 라이브 앨범이 나와서 예, 예 이게 엄청 화제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사실 화제는 아니고 이제 슬슬 몇 분들은 언제까지 사골 우리듯이 다음은 뭐냐 왜 예. EP 앨범 하나로 여기까지 가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당신께 이 앨범은 까데오랑 하면서도 이 라이브 앨범이 처음 약간 모토였습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꼭 내고 싶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에서 네 군데 정도 이제 투어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좋은 음원들을 모아서 라이브 앨범을 또 발매를 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좀 예. 다른 맛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넉살 까데오 이렇게 또 베텐에 다 같이 오셨던 또 기억이 있기 때문에 예, 아 혼쭐라고 갔죠. 무시당하고 가고 무시당하지 않았고요. 뭐 왜 왔냐 뭐 이런 거 즐거웠죠. 아, 즐거웠죠. 예, 예. 아 그럼 저만 반겨주시는 거네요? 아 지금 제 타임이에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마이크 안 열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같은 날 앨범을 내고 같은 기간에 활동하면서 같은 팀처럼 움직이고 있는 사이좋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좋은 일 있을 때마다 베텐에 들러주시는 베텐 친화 게스트 권은비 씨 그리고 오늘 불량식품 같은 베텐 맛을 보고 갈 먹잇감 게스트 이채연 씨 두 분 어서오세요. 뭐 멘트라도 좀 아, 예, 둘, 안녕하세요. 셋. 언더워트로 돌아온 권은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허시러시로 솔로 가수 데뷔한 이채연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예. 자, 은비 씨는 오늘로써 세 번째 출연. 네. 오. 비참 코너 하단 거부터 시작하셔가지고 네. 정예인 씨랑 이 마피아 게임 하셨고. 네. 마피아 게임 했었군요. 네. 맞아요, 전혀 맞아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때 악몽 꿨어요. 집 가서. 그러니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한테 엄청 얻어맞은 기억은 나는데 네. 게임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나고. 맞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지나가다가 계속 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오셔서. CD까지.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멋진 사람.
자, 그리고 지난 언더워터 신곡 나오셨을 때 또 저희가 인사를 해서 아주 자주 뵙는 느낌입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채연 씨는 오늘 배텐 첫 출연이신데 네. 첫 솔로 데뷔곡 허쉬 러쉬를 낸 직후에 너무 바빠서 일정이 안 맞다가 저희가 조금 뒷북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저희는 뒷북 감성 되게 좋아요. 아, 진짜요? 네, 약간 오히려 지금 여유 있으신 거죠? 약간은 그래도. 네, 저는 일정이 안 맞는 것도 몰랐는데 뭐 이렇게 그러니까. 네, 배텐에 출연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본인한테 가기도 전에 매니저가 까는 거예요. 걸러낸다 그러죠? 네, 배텐이요? 아, 나중에 있죠, 나중에 있죠. 예, 어디요? 배텐이요? 띠, 띠, 띠.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배 뚝끊쳐. 아, 시작됐다. 네. 권달, 권달님. 예. 사실 이 분위기, 댓글 분위기와 여기 공기 분위기부터 좀 벌써 파악을 한 것 같아요. 오, 빠르다. 네, 저랑은 좀 살짝 안 맞는다. 아. 저희는 안 맞는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예. 어색한 분. 예. 저희랑 너무 어울린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아, 그런 깃발려요, 예. 그런 분들은. 자, 아무튼 배텐 그 어떠세요? 느낌이? 안 맞기도 하지만 네, 세네요 일단. 아, 세요? 네. 일단은 거침이 없다. 거침 없고 예. 뭔가 여기서는 좀 나도 거침이 없이 얘기를 해도 순한 맛일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죠. 뭐 매니저분들은 불안해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네. 사실 편하게 얘기해도 맞아요, 크게 맞아요. 뭐 네. 넘어가지 않고 저희는 사실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댓글 이 창이 세요. 맞아요. 예, 저랑 넉살 씨는 사실은 굉장히 정중하고 예. 특히 여자 게스트 오시면은 진짜 잘해드리거든요. 맞습니다. 예. 전 더 잘해드리고요. 이게 제일 무섭네요. 나는 은비님이 정말 언니 여기서 고삐 풀린 것 같은데. 아, 그때도 저번에 저도 마피아가 왜 기억이 나냐면 예. 흠신 두들겨 맞았거든요, 진짜. 아. 그러니까 말할 타이밍도 안 줘. 입 틀어 입 제 입을 탁 틀어 막은 뒤에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착착착 하는 예, 아우 난동 난동 부리셨죠. 난동 난동꾼. 그러니까요. 은비의 베테나라고 하신 분들이 많고 채팅창에도 뭐 채연아 괜찮아 막해 그냥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막 하셔도 돼요. 편하게 하세요.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 예스, 아, 예스, 예스 그거예요. 아, 저희한테는 근데 굳이 네. 청취자들과 각을 세우실 필요 없다. 예, 네. 방금 제일 처음 청취자부터 때리고 가시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청취자님. 네. 아, 뭐, 네. 채연님 좀 노선을 좀 확실하게 잘 잡으셔야 돼요. 요 애매한 노선이면 노선을 네, 우리한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네. 조인트를 까고 멱살 잡아도 상관없는데 청취자들 이건 조금 제일 센 분이에요. 아, 예. 이마시지라고 하신 분인데 너무 좋다. 피아 식별 잘하라고 딱 내 스타일이에요. 예. 넉살 씨랑 본 적 있으신가요, 채연 씨는? 저희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처음 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지금 뵀는데 머리가 언밸런스 스타일로 네. 네. 아. 이쪽만 보면 약간 선배님과 비슷해요. 예, 단발. 아, 근데 이쪽을 딱 부르셨는데 아, 이쪽은 넉살 컷. 예, 이쪽에는 되게 긴. 예. 오, 그러네요. 오. 오, 진짜 특이한 머리 스타일이시네요. 네. 왼쪽은 완전히 이제 똑단발 느낌이 네. 좀 나는데 오른쪽은 굉장히 웨이브 있는. 아, 이, 네. 요즘 스타일이네요. 오. 이 어떻게 뭐 그 본인이 원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아 사실 제가 예. 헤드셋 마이크를 끼면서 예. 이 머리카락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잘랐어요. 오? 예? 잠깐만 너무 극단적인데? 혹시 분노 조절이 잘 아니, 너무 걸리니까 예. 근데 이제 잘랐는데 생각보다 컨셉추얼하게 좀 잘 잘려서 아, 멋있어요. 멋있어. 네. 뱀파이어 컨셉이랑 또 잘 어울린다고 해주셔서 다행히 네. 화끈하게 걸리적거려서 잘랐다. 아, 저도 맨날 그 생각하는데 권달보다 더 무섭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권은비 씨가 저, 그때 오셔서 저희 너무 터프하게 방송하셔서 권달 권달 아 제가 별명이 그런 별명이 생겼나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권, 다 권달이라고 부르세요. 권달 권달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은비 씨랑은 글리치 활동할 때 네. 넉 마피아 나와서 게임하고 챌린지도 하고 그랬는데 맞습니다. 놀랍게도 넉살 씨랑 제가 참여했던 글리치 챌린지가 위너의 이승훈 씨, 와. 갓세븐 뱀뱀 씨, 와. 하성훈 씨 챌린지 조회수를 와. 넘어섰습니다. 와. 넉살의 힘인가요? 저의 힘인가요? 이거는 잘못됐어요, 뭐가. 이거 제 생각엔 우리 배디가 하루에 50번 이상씩 봅니다. 뭘 제가 이렇게 뭘. 15만이 넘은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 네. 이거 그 틱땡 그거죠? 네.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예? 왜 높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왜 높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왜 나의 영상이 높다고 생각하는가? 아,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아, 이건 배디 파워예요. 이건 제 파워인가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챌린지 맛집이 돼가지고 이후에 그러니까. 계속 챌린지 해달라는 분들이 그래요? 많이 나왔습니다. 연관 검색을 제가 좀 일을 물어다 준 거예요. 뭘 물어다 줘? 돈도 안 되는데. 아니 뭐 이들기도 아니고 뭘 물어다 줘? 뭘 물어다 줘? 예, 저 그 책상 치지 말아달라고. 죄송합니다. 권달. 책상을 왜 쳐? 항상 무페이예요. 네. 그리고 권은비 씨 누구세요라는 땡큐 보니까 국힙 원탑이 되시려고 랩 연습을 하고 계시다는데 그러면 지금 넉살 씨가 와 있잖아요. 대한민국 아시아 최고 존엄 래퍼. 아니 왜 랩을 근데 왜 랩까지 하시려는 거예요? 아 저는 그냥 예능이죠 예능. 진지하게는 해본 적이 전혀 없었는데 이게 진짜 래퍼분 앞에서는 또 못하죠. 넉살 씨가 그래도 프라이드 오브 아시아 아닙니까? 아시아를 대표 래퍼니까 제가 대학을 안 나와서 예 네. 아시아를 대표하는 자존심 걸려 아시아의 자존심이다 한번 평가 받아보죠 한번 가능하시면 평가 받아보죠 예 넉살 너 오늘 뭐 먹었어 왜 초면에 반말을 주문 받나요 아니 두 세 번 보면은 말을 원래 그렇게 빨리 놓는 편이에요 죄송합니다 아, 랩은 원래 반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감성이? 랩은 뭐 리스펙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전 존경하니까 반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권달이다. MC 권달이네. 감사합니다. 근데 톤은 좋아요. 장난은 아니고 톤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권달이 건달. 그렇죠. 건달. 네. 제시 이제 합성어예요. 이제 왔구나. 아, 이제 네. 이해하셨구나. 나는 수달이라고 해서 약간 귀엽게 하는. 아, 수달. 해달 뭐 이래가지고 그 배 위에다가 조개 껍데기 올려놓고 깨먹는 친구. 해달 수달 이쪽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아는 건달. 그렇죠. 아, 매운맛이네요. 아, 톤이 좋아요, MBC.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아무튼 두 분이 또 활동 시기가 겹치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같이 나오고 계신데 라디오는 영스, 친친, 컬투쇼 같이 나오셨고 네. 그리고 아이즈원 때 이제 같은 그룹 활동하시다가 이제 오랜만에 각자 활동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만나니까 어떠신가요? 너무 반갑고 너무 좋은데 이제는 조금 각자 아 재밌는 분이네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나 두 분이 다섯 살 차이시죠 네. 네. 네 생각보다 너무 자주 겹쳐가지고 맞아요 자주 이제 겹쳤어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은데 언니 앞에 두고 아니에요 상처 받았어요 저 아 네? 채연님이 재밌는 분이야 은비 씨는 어지간하면 상처 안 받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활동은 마무리 단계지만 베테는 또 이 뒷북 홍보가 제맛입니다. 채연 씨의 첫 솔로 데뷔곡 허쉬러쉬 어떤 곡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허쉬러쉬는 중독성 강한 베이스를 기반으로 네, 여러분들의 귀를 사로잡은 팝 장르의 곡이고요. 네네. 허쉬러쉬라는 앨범은 고성에 갇힌 뱀파이어가 세상에 한 발자국 나가면서 짜릿한 전율을 느끼는 앨범을 컨셉으로 풀어낸 앨범입니다. 저희도 지금 앨범 선물을 넉살 씨랑 저랑 받아가지고 고성에 갇힌 뱀파이어가 한 발짝 딱 내딛을 때 그 짜릿함 야 표현이 이거 좀 장난이네 그리고 이렇게 강렬한 솔로 처음 봤어요 예. 근데 성재 형은 이제 참 또 가끔 부끄럽게도 이 박스 큰 거 보고 초콜릿을 주시려고요 이 정도 두께면 안에 초콜릿이 한 두어 개 있을 줄 알았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멋진 앨범 예. 모형입니다. 아까 얘기했는데 채연 씨가 바로 무시하시더라고요. 아예 답은 대꾸도 안 하고 네. 답도 안 했어요. 답할 가치가 없다고. 그러니까 입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다는 느낌으로. 저도 약간 등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니, 귀가 닫혀 있어서 그래요. 아 머리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에 있는 것도 에코백도 있고. 그렇죠. 여러분 꼭 사서 보시고요. 전 선물 받았지만 자 저희가 첫 곡으로 틀었는데 노래가 너무 좋아요. 예 많이 더 들어주십시오. 은비 씨도 활동을 마무리했지만 네. 언더워터 저희 또 베테랑스 많이 틀었거든요. 오! 그럼요 의리가 네, 있는데. 역시 감사합니다. 예, 예. 어떻게 베테랑 청취자분들께 활동 마무리된 곡 소개를 직접 해주신다면? 제 곡은 언더워터는요 사랑하는 사람을 소유하고 싶다는 그런 강렬한 마음이 담겨 있는 곡입니다. 어장 관리 아니에요? 어장 관리 언더워터? 아니에요. 약간 소유욕에 가까운 진한 사랑입니다. 아, 진한. 네. 가두리 양식장. 가두리. 왜 언더워터니까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렇죠. 약간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네. 그거보다는 더 진지한 네, 관계다. 진지하고 약간 심해 속에서 널 끌어당기겠다. 심해에서. 네. 지하수보다는 심해 바다의 느낌이고. 지하수는 조금 예 당연히 심해죠. 예. 약간 더 깊은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깊은 네. 심해의 느낌. 네. 선생님 약간 그 아니에요? 아 해봐요. 권달 해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먹었던 밥은 여기 지방으로 축적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깊은 지방이. 이게 뭐야? 야, 아니 이게 뭐야? 제 눈높이 맞춰 설명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 이게 되게 뭐야? 눈높이 맞췄어요 지금. 아하. 지방. 소유요. 아, 그러니까 이런 제가 느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축적된 그
그 몸속 지방. 그렇죠. 아직까지 빼내지 못한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아, 수 있어요. 그것처럼. 아, 이거 강렬하게 인셉션 돼 있고. 되게 깊다는 뜻이죠. 뼈에 새겨져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7살 때 먹은 삼겹살이. 삼겹살이 남아있던. 어, 국민학교 시절 먹었던. 국민학교 시절. 예. 미취학일 때도. 예. 예. 언더 패티 먹고 싶다니까. 언더 패티. 아, 으 예. 갑자기 이상해진다. 와. 선넘비 등장했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지난 10월 12일 같은 날에 권은비 컴백, 이채연 솔로 데뷔 이렇게 했으니까 솔직히 어떻게 보면 경쟁이잖아요. 라이벌이고. 네. 서로를 어떻게 보면 좀 밟고 올라서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서로의 곡을 어떻게 들었는지. 일단 저는 언니의 곡이 굉장히 휘몰아치는 그런 느낌의 곡이어가지고 어, 저는 굉장히 그 마음이 약간 일렁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생각보다 너무 아니 좋은데 왜? 멋진 표현인데 그러니까 예. 예. 약간 소용돌이 같은 어휘가 멋있잖아요. 일렁였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네. 권달님이 좀 기대되는데. 예. 권은비님은 예. 저는 노래. 사실 채연이가 그 솔로 앨범을 낼 때 이제 춤을 너무 잘 추니까 엄청 멋있고 각 잡힌 곡을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제 머릿속으로. 예, 예. 근데 되게 약간 트렌디하고 키치한 노래를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아, 되게 다양한 컨셉이 잘 어울리는 채연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되게 진지하게 녹은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좀 네. 물어뜯고 멱살잡이 하라고 질문 던진 건데 그러니까 아, 굉장히 고급 평론을 하셔가지고 뭐, 예. 아, 넘어갈까요? 알겠습니다. 네. 뭘 적으시는 거예요? 저요? 그냥 아니 뭐 질문 하나 끝난 거마다 까먹을까 봐 표시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 방송쟁이라가지고 네. 예. 혹시 결혼한 건 안 까먹으시... 죄송합니다. 은비 씨. 아, 죄송해요. 가족은 건들지 마세요. 아, 예, 내가 가족까진 건들지 아, 않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 가족은 지켜줍시다. 네. 예. 자. 선넘비 40일 40일 좀 넘었어요. 아, 결혼한 지 그거 까먹으면 아, 예. 그거밖에 안 됐네요. 이제 뭐 한 달 좀 넘었으니까 아. 예. 두 달 좀 예 한 달 좀 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안 까먹어요 절대. 네. 예. 너무 좋으시겠다. 아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네 예, 그럼요. 예. 자 은비 씨는 활동 마치고 지난주에 일본에서 첫 네. 단독 팬미팅 반응이 정말 뜨거웠다고. 네. 예 어땠습니까? 어 일단 오랜만에 대면으로 일본 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굉장히 행복했고 그리고 너무 오랜만에 만나 뵙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도 오시고 저도 이제 눈물이 나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뭐 감격이었어요. 아. 채팅창에 왜 안 갔냐고 하신 분들 있는데 일본에서 팬미팅 하는데 제가 어떻게 가죠? 아 베디가 왜 일본에 안 갔냐고요? 채팅창 왜 불참했냐고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제 결혼식도 안 오시고 이거 일본 죄송하다고 결혼식도 안 가셨어요? 베디가 몰랐어요. 아 스케줄 때문에 아 많이 바쁘셨구나. 예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 번 사죄를 드렸고 아 근데 왜 은비님 이걸 안 가냐고요? 일본 팬미팅 가셨어야죠. 제 걸 안 가셨으면 아, 거길 안 가고 여기 갔으면 진짜 섭섭할 뻔했겠지만 못 가서 죄송하고요. 예, 예. 12월에 두 번째 콘서트 17일 18일에 아 네 넥스트 도어 네 예 맞습니다. 12월 17일 18일에 이제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네. 와우. 선생님 여기 있는 선생님 다 놀러 오세요. 오 야 별로 반응이 도시는 어디예요? 도시 아니 왜 안 오실 거죠? 아이 어 예 아니 저 단언컨대 넉살은 절대 안 갑니다. 나 왜냐면 왜요? 예 왜요? 잠깐만요. 베디 갈 거예요? 저는 월드컵 때문에 아, 예. 자꾸 뭐든지 지금 다 월드컵 12월인데? 때문에 하시는데 예? 12월인데? 그렇죠. 12월 18일이 결승전이에요. 아 그래 예. 아. 하필 또 뗐다 아, 저도 스케줄이 뭘 지금 거짓말 쓰지 마세요. 진짜로 봤어요. 캘린더 공개할까요? 무슨 아니 캘린더를 그러니까 17일은 있는데 18일은 저기 가족일이 아. 가족일? 가족은 또 건드릴 수 없으니까 와이프랑 예. 가족 안 건드릴게요. 예 미안해요. 예. 아, 그래요. 예. 어디 서울에서 하나요? 네 서울에서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연 씨는 이제 솔로 활동을 시작한 은비 언니를 이제 보셨는데 네. 이제 팬미팅과 콘서트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도 계획을 하시고 계시겠네요. 아 그렇죠. 네. 앞으로 팬미팅과 콘서트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곡수가 부족해서 네, 또 다른 앨범으로 빨리 찾아뵙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야, 기대하겠습니다. 진짜. 자 그러면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넉살씨가 가장 난감해하는 코너죠. 예. 두 분의 프로필을 60초 안에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는 시간. 예.
자, 이제 넉살 씨가 읽는 실력이 늘어나서 60초가 너무 길어요. 그리고 또 참가하신 게스트들도 이제 오래 기다리셔야 돼. 그러니까 60초 안에 끊으면 넉머님께 커피를 드리고, 50초 안에 끊으면 원 플러스 원 넉머님과 장모님께도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효도 가능 혹은 두 개의 불효 가능. 아니 근데 아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게 참 이게 60초 안에 성공하면은 우와. 50초 안에 해야지 어머님들 저희 장모님까지 그렇죠. 다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제 50초를 넣으면 효자만 되고 넉서방 나는 이렇게 되시는 거죠. 장모님. 아니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이게 무슨 쉬어가는 코너예요. 자 일단 예. 아하 이제는 결혼했기 때문에 사위의 의무까지 다할 수 있을지 진짜.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3, 2, 1. 먼저 권한비 1995년생 댄스팀과 걸그룹 AR에 거쳐 울림소속으로 들어와 프로듀서 48에 참가. 데뷔 전에 참여하면서 2018년 아이즈원으로 데뷔, 2021년 아이즈원 멤버 중 가장 처음으로 솔로 활동 시작해서 도어 글리치 언더워러 등을 발매하고 단독 패밀리 단독 콘서트를 열며 차근차근 솔로 경력 쌓는 중. 모든 앨범을 자작 곡을 넣은 만큼 음악 체력을 출중하고 취미는 영화 보기, 글씨 쓰기, 쇼핑하기, 독서, 디저트 맛집 탐방, 베이킹 운동, 특히나 악기 연주, 파워 파트, 음성 연주, 성대모사 활달한 성격으로 아이돌 분야 회장으로 불리며 권한비 땡튜브를 통해 블로그, 브이로그 극에 이단하다운 일상 영상들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 14살 때 SBS K-pop 스타 시즌 3의 동생 채령과 함께 출연. 당시 어린 나이에 놀라운 춤 실력 화제가 됐으며 동생 채령 씨는 이즈 멤버로, 언니 채영 씨는 아이즈원 멤버로 각각 데뷔. K-pop 스타 16 프로듀서 48까지 세븐의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거쳐 데뷔했고 작년에 화제 프로그램 스트리트 우먼 파이트의 원투 멤버로 출연해서 댄서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아메리카노는 잘 못 먹지만 술을 잘 마시고 지난 10월 첫 솔로곡 허쉬러쉬를 발매하고 11월까지 이어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힝클럽 3 더 트래블 로그 쇼핑 핑거 시즌 3에 함께 출연하고 라디오도 같이 하며 자백해 미드선 보이고 있으니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자 시간은 49.69초. 와 예스 예스. 야 효자 겸 효사위가 됐습니다. 대박이다. 와 0.3초 모자랐어. 0.3초 남았어요. 아 진짜 땀나네. 와 이야 야 한 글자만 저 이게 절뚝이었어도.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 야비하게 세 번째 문단 두 줄을 못 넣게 치팅 클럽 3 이거를 왜 이거까지 넣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니요? 대박이 대박이다. 근데 한참 또 후배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진짜 너무 대충 읽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 홍보를 해줘야죠. 아니 아, 저는 선생님 너무 대충 읽었어요. 선생님도 아니고 저 선배도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동네 그냥 이상한 사람일 뿐이 랩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알았습니다. 아, 그래도 저 이 정도면은 잘 읽은 것 같은데. 네네네. 자, 두 분이 처음 만난 게 프로듀스 48입니다. 네. 처음에는 약간 라이벌 구도가 있었나요? 아, 약간 같은 홍대에 이제 망원동, 성산동에 이제 회사가 있어가지고 네네. 이제 그래서 약간 마포구즈 하면서 살짝 경쟁 구도라기보다 뭔가 같은 지역에서 네네. 나온 이제 연습생들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오. 어떠셨어요, 채연 씨는? 그 라이벌 구도가 있었어요. 있었죠. 오 예. 아니 그 방송에서. 방송에서. 저희끼리는 없었는데 방송에서 이렇게 저희를 이렇게 라이벌 구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저는 굉장히 좋았어요. 언니가 굉장히 실력도 있었고 파워풀하고 되게 멋있었거든요. 언니랑 라이벌이라는 게 아 나도 그럼 굉장히 실력이 있다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 멘트 좋다. 아, 정말 멋있는 말이다. 네. 어허. 네. 그래요. 만족스러워. 은미 씨 얘기보다 훨씬 낫네요. 저희 마포구주여가지고 약간 건달처럼 그러니까 건달 스타일로 우리 구역이 어. 같아요. 마포구역에서 이제 네 분이서 이제 해설을 하시잖아요. 제가 잘 보겠습니다, 승희. 아니 그 정도 공격할 생각만 하면 어떡해요. 아니 수비를 안 하고 그냥 그쵸? 공격만 하는 일변도야. 공격 뺨 때릴 생각만 하고 있네. 내가 맞으면 두 배 때린다. 아니 맥락 없이 닭공은비 한 글자라도 실수하면 바로 이제 핸드폰 들어서 인사 스토리 올려야지. 알겠고요. 자 아이즈원 활동 당시에 은비씨가 리더, 채연씨가 부리더 느낌으로 엄마 아빠 같은 역할을 해서 엄빠즈라고 불렸었죠. 네. 예. 역할이 그러면 좀 달랐나요? 두 분이? 제가 느꼈을 때는 채연이는 되게 섬세해가지고 이제 뭐 잘 챙겨주는 편이에요, 멤버들을. 네네. 근데 저는 약간 섬세한 것보다는 좀 더 약간 더 큰 틀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울타리 같은. 네, 약간 그냥 뭐 예를 들어 뭐 제가 컨디션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채연이는 뭐 오늘 뭐 해줄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맡고 있는 포지션. 아 그러니까 은비님은 야 너 왜 이렇게 힘 빠지게 앉아있니? 채연님은
어디 아파? 괜찮아? 이런 느낌. 아, 약간 뭐 그런 느낌. 은비 씨는 야 어금니 꽉 물어. 어. 뭐 이런 식으로. 은비님 일어나! 일어나! 또 이런 느낌. 예. 행동 대장 느낌. 그렇습니다. 법보다 가까운 주먹으로. 네. 그냥 주먹 통치. 아니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했어 은비님이. 네. 어 맞아요 그런 거 같아. 네. 아 무서워. 저도 저한테 유리하니까는 아무 말도 안 해요. 알겠습니다. 이게 뭐야? 채연 씨는 SBS K-pop Star 3 출연하실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이 채연 씨와 채령 씨 자매가 함께 출연하셨고 채연 씨가 2018년에 아이즈원으로 먼저 데뷔하고 채령 씨가 2019년에 잇지로 데뷔하고 예, 그리고 채연 씨가 22년에 이제 솔로 데뷔를 하게 됐는데 이러면 이 어떻게 선후배 관계가 어떻게 꼬이는 거 아닌가요? 아 그래도 그래도 그럼 어떻게 아 제가 선 되죠. 아 본인이 선배다. 어, 방금 근데 뭘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꼬인 자매끼리 어떤 선후배 관계. 예. 아니요, 네, 네. 그래도 제가 선배. 그렇지. 아, 먼저 그래요. 데뷔를 했는데 뭐.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자매끼리 좀 이제 조언도 좀 해주고 서로 응원해주고 그런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싸우는 스타일인가요? 안 그래도 제가 데뷔하고 이제 매일 모니터링을 해줄 정도로 채령이가 조언도 많이 해주고 예예. 저도 채령이 걸 모니터링 해주면서 아 이거 예쁘다 저거 예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사이가 아, 좋다. 아 그렇군요. 싸우는 거는 거의 없나요? 저희는 사실 그 부분이 궁금해요. 아, 네. 19살 때까지는 좀 싸웠어요. 19년이나 싸웠다. 그러면 뭐야 몇 년 고작 몇 년 전까지 아니니까 얼마 전까지도 그냥 그렇죠. 싸웠다는 얘기잖아요. 바로 얼마 전까지 싸웠다는 네, 얘기죠. 뭐, 네. 네. 싸우면 어떤 걸로 싸우나요, 자매는? 맞아. 옷 가지고 좀. 아 역시. 그건 어쩔 수 없구나. 네, 옷 가지고 많이 싸우고 지금은 뭐 제가 동생 옷을 물려 아 물려 물려 입는 게 아닌데. 같이 모이 같이. 죄송한데 선후배 정리돼 있는 거 맞죠? 아, 물려 입는 동생이 입었던 옷을 이제 엄마 이제 집에 갖다 놓으면은 제가 그 옷을 입어요. 아. 예전에는 옷 가지고 싸웠다면 지금은 그렇게 오히려 지금은 예전에 이제 옷 가지고 싸우게 되면은 보통 신상 게시를 네가 먼저 해? 뭐 이런 걸로 맞아 내가 이거 사왔는데 게시를 네가 해? 아니 그런 거보다 내 건데 너가 왜 입고 아예 못 입게 하는구나. 그렇죠. 누가 그렇지, 먼저 입느냐도 그렇지. 아니고 사이즈가 두 분이 비슷하시고. 그렇죠. 사실 몰래 입었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넣어놓는 저도 누나가 셋이었기 때문에 네, 그 전쟁통을 많이 봤었죠. 뭐 내 신발 누가 신었어 이거부터 네. 막, 예. 먹는 걸로는 안 싸우시나요? 먹는 거요? 네. 먹는 걸로는 안 싸운 것 같아요. 두 명 정도까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이제 한 4인이 4형제쯤 되면은 4남매쯤 되면 이제 야 막 그 초코 과자 어디 갔어 어제 막 이러면서 누가 봤어 이렇게 그렇죠. 있을 예. 때 먹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예. 은비 씨는 오빠가 있죠. 네. 여동생이 아니라 네. 오빠랑은 어떻게 싸웁니까? 오빠랑은 아 무서울 것 같아요. 컴퓨터로 게임할 때 싸우는데 이것도 컴퓨터로 게임할 때? 그 보통 형제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야 나와 네, 그렇지 그렇지 나와라고 나와라 나 네이플라이프가 나와라 안 나온다 네. 그러면 이제 옛날에는 그 본체의 코드를 꼽았는데 그 코드를 뽑거나 아니면 본체를 끄면 와. 컴퓨터가 바로 꺼져요. 전쟁인데 그러면 코드를 뽑거나 본체를 끄고 도망가면 이제 가다가 뒷덜미를 잡혀요. 그거는 완전 핵폭탄 단추 아닙니까? 진짜 싸우는 본체를 거 끄는 거는? 그렇죠. 이제 오빠가 진지하게 게임에 임하고 있을 때 본체를 끄면 이제 큰 불상사가 일어나죠. 하지만 그걸 또 극단적으로 가네. 그 불상사를 알면서도 그 쾌감에 못 잊고 네, 너무 어떻게든 어떻게든 놀려먹으려고 네. 오빠를 오빠를 열받게 하는 게 또 목적이기 때문에 날 마음껏 어떻게든 해봐라. 난 그래도 이 재미는 못 놓친다. 네. 그러다가 본체 끄고 딱 도망가다 잡혀서 이제 오빠한테 몇 대 맞고 이제 울고 있으면 이제 울다가 지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딴짓 하다가 갑자기 엄마 비밀번호 치는 소리에 다시 울어요. 아, 그렇지. 어머님 오실 때쯤이 삐삐삐 오빠가 나 때렸어. 네,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진짜. 네. 이건 현실이야. 이거 진짜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이 네. 많을 거예요, 이 얘기. 아, 자. 자, 두 분의 공통점은 일단 댄스의 강점이 있는 거. 주특기가 댄스인데 댄스의 재능을 언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까? 채연 씨는? 재능을 알았다기보다는 저는 동네 댄스 학원을 초등학교 6학년 때 더 다니게 되었어요. 네네. 그래서 전문적으로 배웠을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아마도 그러면 좀
사실 그때도 웨이브는 좀 안 됐었어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 알았지 않았을까. 오~ 오~ 와 일찍이다 일찍이야. 중1 때 어 나 예. 춤이 좀 나오는 거. 아~ 작년에 그 수우파 출연도 하셔가지고 프로 댄서들이랑 프리스타일 댄스 배틀도 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떠셨습니까? 그때는 정말 그 댄서 씬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네네. 그 프리스타일 배틀이라는 거를 처음 해보잖아요. 그런 씬을 처음 봤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저는 처음 접해본 그런 느낌이었어요. 압도당했고 네. 그 넉살 씨도 그 댄스 담당이셨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프리스타일? 예. 저도 뭐 예 뭐 예전에 뭐 한때 예 좋았던 뭐 기억들 조금 있네요. 예.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본 적 없으신가요 혹시? 네. 넉살 씨 아니 사실은 뭐 댄스. 저의 댄스는 아 저기 혹시 저 세컨 보이즈 얘기를 또 세컨 보이즈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예전에 그 약간 프로젝트 팀으로 아~ 예 음방도 한번 해보고 예 그랬었어요. 아이돌 출신이시군요. 어 예스. 잠깐 발만 담갔어도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아~ 그렇죠. 예, 단타로 한 두 달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뭐 멤버진이 좀 화려해요. 그래서 뭐 이제 뭐 저 제이팍, 덤밀스, 로고 그리고 저 이렇게. 아 뚝딱이지? 네, 엄청난 라인업인데. 예, 그럼요. 그래서 뭐 예 그 있었습니다. 그렇죠. 유사 아이돌이라고 합니다. 예. 유사 아이돌이니까 뭔가 사기꾼 같네요. 좀 아무튼 뭐 그냥 예 그런 게 있었다는 것만 예. 아 세컨보이즈 찾아봐야죠. 아니 꼭 찾아보시고 적지 마세요. 나중에 그 적지 마세요. OTT 같은 걸로 찾아보시면은 좋은 영상들 많습니다. 저도 찾아볼래요. 아니 아니 적지 마세요. 예. 세컨보이즈에서 예. 댄스 담당이 넉살 씨였습니다. 야,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다 잘 추시는데 한 명이 그 뚝딱이었다. 그 뭐 꼭 그렇게 이야기하긴 다들 또 열심히 하셨으니까. 저는 관절이 안 좋아요. 끼깃끼깃 소리 나죠. 네. 네. 알겠습니다. 페플로우는 뭐예요? 아 페플로우는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면 그만. 이 넉살 씨의 최초의 랩네임. 지금 랩네임이 넉살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초의 랩네임이라 그래가지고 예, 맞습니다. 약간 그 애완동물처럼 예. 플로우를 다룬다. 그래가지고 펫플로우. 그래서 저희가 반려래퍼라고 부르고 있어요. 애완래퍼. 좋죠? 네네네. 저희도 좋아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반려 래퍼. 예, 예. 뭐 틀린 말이 아니고 댕댕이 래퍼. 지금도 메일 주소를 팻플로우로 쓰고 있어요. 그래요. 그렇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평생 예. 가는 거네. 예. 예. 아 누가 왜? 나는 팻. 예. 뭘 자꾸 재밌는 거 그만 좀 찾으세요. 아니 채연님이 보자마자 팻플로우는 예. 뭔가요? 이게 너무 무서워. 대표곡 작두. 아니 왜 그거를 말씀드리지만 마지막이에요. 작두는 제 노래가 아닙니다. 아니 작두는 딥플로우의 노래예요. 아니 본인 노래가 목소리가 들어갔잖아요. 제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내 목. 아니 오늘 제가 많이 좀 뭐 변론을 해야 되는 날인가요? 아, 그럼 본인 노래라고 해도 되죠. 많이 힘을 보탰다. 예. 정말. 예. 그래서 반려 래퍼여서 저희는 넉살 씨가 무대를 찢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찢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공부를. 여기 그러네 힙합계 강형우 선생님. 그렇죠. 나오시네요. 예. 정말 잘 다뤄요. 세상에 나쁜 랩은 없다. 오~ 멋있다. 근데 멋있다. 그쵸? 근데 그 의미를 알고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까지 넉살 홍보해드리고 네. 고맙습니다. 이제는 게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은비 씨는 그때 해보셨고 네. 채연 씨는 마피아 게임 잘하시나요? 저는 포커페이스를 잘해서 잘하는 편인 것 같아요. 표정이 확실히 시작부터 많이 없어요. 그렇죠. 표정 변화가 별로 없으시고 약간 이번 또 앨범의 그런 느낌처럼 뱀파이어 예 강렬한 알 수 없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좀 잘 잡아내는 편이세요? 아니면 잘 숨기는 편이세요? 잘 잡아내요 저. 그래요? 네. 그 은비 언니의 어떤 그 약간 사람을 속일 것 같을 때 느낌 변화 같은 것도 캐치할 수 있습니까? 언니 같은 경우에는 말이 많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말이 많아지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예리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 그렇지 않나요? 둘 중에 하나 왜 선택지가 있나요 혹시? 말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이거 정말 그대로 유지하는 사람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예. 완벽하게 예. 어떤 변화가 그렇죠. 굉장히 말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그냥 그렇지. 진짜 말 너무 차분하거나 그냥 시킬 때만 하거나. 아 죄송합니다 괜한 말을. 괜히 근데 그만 생각보다 이게 두 개 잠깐만 제 생각을 죄송해요. 매뉴얼 오케이 오케이 이분법적으로 예. 자 그러면 오늘 마피아 게임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드립니다.
준비 씨는 지난번에 건 아 건달이 아니라 건달은 뭐 항상 그랬고 트롤이었죠. 제가요? 트롤이었잖아요. 아, 그때 같이 우리 온 예인님 두 분 다 좀 막 휘둘르는 타입이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 넉살 선생님께서 그 네. 마피아셨죠. 어, 또 타 갔어. 맞죠. 오, 근데 예. 저희가 못 맞췄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제가 또 마피아나 될 것처럼. 벌써 너무, 뭐 시작가래 쫄보 아니야 시작가래도 이렇게 몰아가시냐고 그런 거. 네, 저희 그 마피아 통해서 뽑고 나서 가려서 봐주시고요. 다 그 한 다음에 잘 숨겨놔주시고 정체 밝힐 때 펼치는 걸로 해주세요. 네. 자, 가겠습니다. 자, 1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아내면 시민들이 백화점 상품권을 받고요. 2차 지목 때 마피아를 잡으면 시민들이 치킨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못 잡으면 마피아가 백화점 상품권을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넉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하나 뽑으시고요. 아, 여기. 예, 예, 거기에 시민 혹은 마피아가 쓰여 있는데 같이 오픈을 하시죠. 동시에. 예. 자, 마피아는 글자가 한두 개 더 쓰여 있기 그렇죠. 때문에 자, 마피아를 위해서 5초 정도 같이 봐주시고요. 표정 변화, 표정 관리 잘 하시고 손으로 잘 가리시고 자 토크 주제는 내가 요즘 가장 자주 가는 장소 이유입니다. 네. 저는 뭐 시민이고요. 저도 뭐 시민이고요. 저도 시민이고요. 저도요? 어? 재현 씨 약간 목소리가 떨렸는데 저도 어. 시민이고요. 아니에요. 울먹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귀가 살짝 빨렸어. 귀가 귀 빨리 뭐 왜 빨리시죠? 왜 예. 어, 포커페이스신데? 아니요, 이게 그 뭐냐 배텐? 네, 배텐의 배텐. 그 기운이 아, 기운이 안 맞는 별로 좋지 않다. 아~ 나랑 안 맞아가지고 조금 기빨렸다. 아니, 안 맞는다기보다는 좀 세가지고 저희 세지 않은데 아, 그래요? 저희 세상 허약한 사람들인데 네. 저는 몇 대 맞으면 쓰러져요. 맞아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진짜 그렇게 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은비님만큼은 잡고 갑니다. 오늘 한번 붙어봅시다. 예. 자, 채연 씨가 처음 해보시니까 배텐에서 네. 초기 어떠세요? 누가 좀 의심스럽습니까? 괜히 비트코트 없이 괜히? 예. 이 첫 촉 같은 거 은근히 또 뮤지션들은 맞거든요. 네네 중요하죠. 저는 은비였네요. 어 좋았어요. 은비 씨는요? 어 저는 그냥 촉으로 생각하면 눈봐돈 3초 이상 그 오디오 공백이 있으면 비상음악 죄송합니다. 넉살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넉살. 네. 그냥 네. 처음 초기니까. 저는 은비님이라고 아까 진즉 말씀드린 것 같아요. 오, 은비 씨가 네. 벌써 두 장이나 받았어요. 그러네요. 근데 그렇죠. 사실 은비님이 아니에요. 전 그냥 저를 공격했길래 그냥 이게 무의식적인 아... 행동이었고 아... 저는 오늘 배디 봅니다. 아, 배 선생님. 배디의 시민 저 어 시민이고요. 이 톤이 오늘 조금. 불안했어요. 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요? 아 저는 뭐 촉을 원래 얘기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저는 약간 채은 씨의 느낌이 지금 종이를 할 때 종이를 계속 지금 만지작거리시면서 불안 증세를. 왜냐면 마피아는 뭔가 숨기려고 하는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네. 이 종이 못 나요. 아, 주머니에 넣기도 하고 막 그런 아, 분들이 있었어요. 에이? 제가 원래 그 정신분열이 있어가지고. 정신분열은 아니고요. 에이, 정, 그, 아니,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정확히 그게 아니겠죠. 그거는 영화 소재로 나오는 거고 약간의 네. 불안한 그 네. 뭐 증세라 정도. 아, 그런 거 있잖아요. 카페 가면은 이렇게 괜히 종이 저 산만하다. 산만하다. 빨 때 씹고. 정서불안. 정서불안. 네, 정서불안. 정신불안은 저기 영화 소재예요. 네. 피디님 안절부절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정서불안이라고 막 썼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피디불안 예. 그럴 리가 없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아, 예. 단어 선택이 잘못했구나 단어 선택 잘못했구나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만큼 네. 지금 채연 씨가 긴장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저는 이 점을 파고듭니다 네. 있는데요 예. 자 그러면 2부에 돌아와서 게임하겠습니다 곤지압 갑자기 곤지압 정신분열 정신분열이랑 정서불안이랑 이게 헷갈려가지고 아 곤지압불안까지 돌아왔어 아 이거 웃기네 네. 지금 맥락으로 웃겨버리네 이거 저희가 이렇게 아. 순해요 이런 거 놀랍니다 네. 하나도 안 놀라는 게 더 무서워요 네. 아 왠지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내가 할 걸 웃겼는데 이거 내가 터뜨렸어야 되는데 아니 뭐 개그우먼이에요 아닙니다 다 예능인 줄 알아요. 본인이 아니 그냥 뭔가 아쉬워. 예능인으로 자리매김을 입맛을 다시더라고요. 아까 정신 불안했을 때. 약간 아 이거 아쉽다. 아니 아쉽다. 아깝네.
저 이제 본업이 중요하니까. 아, 나도 본업 하는데 좀 가끔 해요. 완전 리스펙 합니다. 그게 더 무서워. 더 싫어.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배성재 텐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솔로 활동을 하며 더 의지하고 자매보다 좋은 케미를 보여주는 찐친 게스트 권은비 씨, 이채연 씨 그리고 배텐 청취자들과 서로 헐뜯고 비난하며 남자들의 찐친 케미를 보여주는 넉살 씨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첫 촉 나눴는데 뭐 저도 지목당했고 채연 씨도 지목당하고 은비 씨도 지목당하고 네. 넉살 씨 지금 네 명인데 다섯 네 명인데 다 지목이 됐어요. 네. 서로 아무도 안 믿고 있다는 네. 뜻이네요. 그렇죠. 네. 처음부터 채연 씨가 너무 세가지고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채연 씨일 수도 있겠다. 채연 씨가 세다. 네. 세다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계속 긴장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 근데 또 그렇게 들으니까 채연님이 약간 표정도 약간 더 딱딱해진 것 같고. 아 근데 그 마피아한테는 제가 굉장히 좋은 먹잇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오, 제가 지금 마피아한테 굉장히 좋은 공격당하고 네. 있으니까 약간 방패막이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오히려 저를 약간 유력하게 짚는 사람이 마피아일 것 같아요. 오. 뭐 그럴 수도 뭐 있죠. 다 마피아들은 그렇게 얘기를 대부분 네. 하거든요. 그래요. 주제가 뭐였지? 예? 오늘 주제가 뭐였지? 토크 주제요. 네. 자주 가는 장소. 내가 자주 가는 장소 그 이유. 채연 씨는 곤지암. 아무래도. 나 그거 아무래도. 그 단어 하나가 던진 파문이 너무 컸어요. 그래, 일부 막판에 2부에 대한 기대감이 장난 아니었어. 오랜만에 크게 웃었습니다. 와, 진짜 천재야. 여러분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서불안을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자주 그래요. 저 자주 그래요. 역사 씨 자주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단어가 아직도 많이 헷갈려요. 저는. 아 근데 이걸 누굴 해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그렇죠. 내 자신을 잘 해 안 그렇죠. 넉살 정신분열이야? 이랬으면 이제 아니지만 아니 왜 나한테 그거는 그거는 진짜 정서불아 그거는 한 거니까 방송 나와가지고 원래 그리고 그 초성이 비슷한데 자주 헷갈리는 것들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서불아는 모든 현대인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도 갖고 있어요. 네. 예, 저도 뭐 사실 흔들림 없어 보이지만 네. 불안할 때 있고요. 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예. 저도 가끔은 불안합니다. 예. 예. 육체적으로 흔들릴 일은 없잖아요. 뭐 자동차에 없어. 부딪혀도 차가 날아가고. 무슨 소리 하세요? 워낙 이제 몸이 좋으니까. 울산 바입니까 제가? 자, 아무튼. 점심분열. 그렇죠. 저는 점심분열. 아. 점심을 두 번 먹거든요. 아, 점심을 이제 그렇죠. 안 먹으면 이제 뱃살 분열. 뭔 소리? 마지막에 한 점 끝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아, 씨. 마지막 뱃살 분열 계속 생각하고 있었죠. 언젠가 씨 목표가 예능인이에요? 아, 예? 아 저는 넉살이 롤모델이에요? 저는 롤모델이지 아티스트인 넉살 씨. 아, 네, 놀리는 거 봐. 놀리는 거 봐. 예, 예능인. 알겠습니다. 요즘 내가 제일 자주 가는 장소. 그거를 누구 먼저 얘기해 볼까요? 딱 떠오르는 거 있어요, 혹시? 예. 누가 먼저 하시겠으면 은비 씨가 먼저 하시죠. 자주 가는 장소. 예, 예. 잠깐만, 재현님 빠져나오세요. 곤지암에 지금 아직도 곤지암에서 웃고 있어요. 빠져나오셔야 돼요, 이제. 재현 씨, 네. 오늘 무조건 제일 웃긴 장면입니다. 아, 베스트. 감사드리고요. 베스트, 진짜. 베스트 모먼트. 네. 예. 자, 1부 엔딩 요정이었어요. 제가 정신분열이 있어서요. 아, 두둥! 베디, 그만해요. 나도 너무 재밌는데, 아, 이게 계속하게 되네. 놀리는 재밌게. 아, 그만할게. 예, 안 자, 곤지암 압수. 압수야, 이제. 예. 저는 집에 제일 자주 갑니다. 뭔 소리야 이거. 아니 집 자주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집에 자주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집은 이건 특별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주지인데 방송국에 자주 갑니다. 어느 방송국을 제일 자주 가죠? SBS요. SBS예요? 네. 오. 아니 SBS가 제일 많이 찾나요? 은비 씨는? 라디오가 이제 많았어가지고 최근에 SBS에 자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랑 뭐 좀 길게 얘기해 주시죠. 예. 그렇게 3초 이상. 아 지금 이거는 안 돼요. 저 지금 은비 씨 증세가 이상합니다. 예. 왜 고장이 왜 나지? 어떻게 단어를 넣을까 그렇죠. 고민한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정확해. 자주 가는 곳이. 1번은 진짜 자주 가는 장소가 있는데 얘기하기 어렵거나. 시간 끄는구나 지금. 두 번째는. 내가 요즘 자주 가는 장소랑 내 지금 마피아 제시어를 엮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려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니, 자주 가는 거 있습니다. 뭐요? 요즘 골프장.
아, 골프장. 네. 골프 치세요? 연습하러 갑니다. 아, 골프 연습장이래? 네, 골프 연습장이에요. 필드에 나가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연습만 하시고, 네. 스윙만? 네. 요즘엔 대체 골프를 많이 치시는구나. 네. 스크린? 네. 스크린 골프였어요? 아니면 저기 그물망에다가? 아, 그 야외에서. 그물망 아니에요. 야외에서. 스크린, 스크린. 실내에서. 스크린, 네, 스크린입니다. 어떻게 좋은 평가 받으시나요? 최근에는 좀 늘었다고는 소리를 이제 선생님께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은 좀 그렇게 실력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건달과 골프 쳐라. 뭔가 영화, 느와르 영화 떠오르네요. 아니 근데 약간 그 좀 같이 필드에 이제 나가려는 좀 팀원이 있어요? 네. 원래 이게 그게 그렇게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좀 처음 원래 이제 혼자 개인 레슨 했을 때 재미없어서 그만뒀었는데 이제 에이핑크 남주 씨가 같이 이제 레슨을 받자 해서 항상 단체 레슨을 받아요. 둘이. 오. 네. 그렇게 배우고서 가서 직접 이제 거기 막 잔디에서 치면 그렇게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아직은 저희가 실력이 미달이어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골프장을 자주 간다. 네. 골프. 최근에는 자주 갔었습니다. 골프. 예. 이렇게 갑자기 좀 어색한 기류가 이렇게. 근데 은비 씨는 지난번에도 트롤이었기 때문에 어색한 게 오히려 뭐 원래 본 모습일 수도 있어요. 아, 예. 게임에 능하지 않은 느낌.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네. 아니 근데 시민이면은 그냥 마음 편히 하면 되는데. 마음 편히 가는 곳이 많이 없어서. 다 모든 불편하죠. 네. 아무래도 연예인의 삶이. 예. 집이 제일 좋고. 됐습니다. 오늘도 트롤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제하지 말아주세요. 예. 아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마, 어, 마피아 맞아요? 마피아요? 지금 시민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약간 고장 난 것 같은데. 오케이. 어, 채연 씨가 지금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채연 씨가 자주 가시는 장소는? 저는 한강이요. 한강. 예. 한강 왜 가세요? 저는 그 한강 그 강바람 맞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하늘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 따릉이 타고 가요. 따릉이 자전거. 자전거 좋다. 예. 네. 저도 진짜 이 그 따릉이로 시작하다가 제가 나중에는 막 자전거도 사고 막 이랬어요. 아~ 예, 결국 그렇게 하다가. 넉설 씨는 저기 춘천까지 갔다 오고. 자전거 타고요. 예. 저기 저기 춘천 팔당. 팔당 때 한 거기까지 몇 킬로 정도 나와요? 왕복했을 때 80킬로가 제일 최고였어요. 많이 해본 거는. 80km 와. 예, 예. 아 뭐 그 정도는 뭐. 예. 근데 이제 저기 그날 80km 하고 라디오를 바로 했는데 베디가 저보고 뭐라고 좀 하더라고. 라디오 하는데 그 컬러 오면 어떡하냐고. 너 라디오 오면서 반바지 입고 왔었잖아요, 제가 그때.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너가 우리야 아무리 그래도 넉살 씨 반바지를 입고 라디오 하는데. 근데 80km면 땀이 엄청 많이 나지 않나요? 아, 근데 날씨가 서늘할 때라 이제 오면서도 다 씻고 좀 이렇게 좀 옷은 다 갈아입었어요. 아무튼 따릉이를 타고 어디까지 갔어요? 채연 씨는? 어디까지? 멀리는 안 가시고? 그냥 한강 이렇게 왔다 갔다? 네네 그 길 자전거 그래도 그게 딱 정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타다가 가다 보면은 한참 가기도 하는데 대충 몇 킬로 정도 타시는 것 같아요? 제가 킬로수는 잘 모르는데 시간으로? 시간으로는 왕복해서 2시간 정도 타는 것 같아요. 많이 타시네요. 엄청 많이 탄다. 그러면 뭐 한 20km쯤 될 것 같은데요. 천천히 타니까. 그렇군요. 힐링이 되고. 네, 완전 힐링. 운동도 되고. 예. 혼자 타시나요? 아니면 또 뭐 동생과 함께? 혼자도 타고 친구랑도 타고. 그러면 자전거를 타는 어떤 힐링 목적으로 한강에 간다? 네. 뭐 드시지 않고요? 맞아. 아, 안 먹어요. 네, 오로지 힐링 그... 자전거만 타고 지금은 네. 없어졌을 텐데 예전에는 그 냄새 참기가 진짜 힘든데 라면 냄새 네. 잘 안 나는 것 같아 그 자전거 길에는 요즘 많이 나지 않나요? 요새는 많이 없어졌어요 그게 다 편의점도 제가 하는 그 구간에는 거의 많이 없어졌고 근데 좀 많이 나가면 있긴 있는데 그래서 저는 한강 가면 그게 부럽더라고요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져서 이제 돗자리 피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막 치킨 먹고 맞아. 뭔가 이렇게 반려견이랑 강아지 행복하게 노는 듯한 느낌인데 죄송해요 아니 좀 말씀하신 거 좀 받아적느라고 죄송해요 그, 예. 저희가 죄송해요 예예 예. 은비 씨의 삶의 내용을 제가 행복하다는데 왜 아무도 안 받아주세요 아니 그렇군요 단어를 좀 적느라고 행복해 보여요 예. 예.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면 은비님이죠 예. 채연 씨도 냉혹하게 다 적고 계시네요 아주 작고 정확한 글씨로 예 저는 채연 씨 아닌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은비 씨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넉살이 아직 요즘 자주 가는 장소 얘기도 안 했지만 네. 넉살 같아요. 오케이. 맞습니다. 제 오케이. 초기 첫 번째 초기 역시. 이렇게 뛰어난 일이 아니에요. 시작할게요. 자 그럼 넉살 씨가 네. 자주 가는 장소 이, 자 제시가 나옵니다. 예, 바로 갈게요. 바로 예. 갈게요. 저는 동물병원 자주 갑니다.
배플로우여서. 아, 왜냐면 결혼하면서 네네. 와이프가 기르던 고양이를 같이 들어왔어요. 네, 그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털이 없는 스핑크스 고양이인데 맨송이라는 고양이가 밥을 이 녀석이 아 이게 또 약간 웃긴데 제가 저 이 녀석도 결석이 좀 있는 친구예요. 저처럼 그 이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유리놀이 사료를 먹어야 돼가지고 네. 그걸 사러 제가 요즘에 자주 갑니다. 병원도 아, 같이 갔다 병원으로 갔다 동물병원에 네. 가시는구나. 일반 사료를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요. 그 끝이 요 근래는 뭐 일밖에 안 하니까 공연장이라고 뭐 이런 거 다 빼면은 집 아니면은 동물병원을 제일 자주 갔던 거예요. 작업실을 자주 안 가시나요? 예. 자주 가야 되는데 내일 가요. 내일 아, 예, 네. 내일 갑니다. 네. 어 끝이에요? 어 예 끝인데요? 결석 하나 나왔네요. 결석 고양이 스핑크스 동물병원 예 병원일 가능성이 없지 않겠네요. 스핑크스는 너무 살짝 공연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공연장 아니 아니 저는 진짜 이거 얘기만 딱 컴팩트하게 딱 요거만 하려고 그랬어요. 예, 다른 건 진짜 없어요. 저는 배 선생님 이제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저도 아 저요 네. 저는 사실 자주 가는 장소가 요즘은 거의 없어요. 저는 월드컵 준비 때문에 너무 요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진짜 은미 씨처럼 집과 뭐 방송국, 네. 녹화장 이런 거밖에 없는데 저도 그래요. 저는 그중에서 다 그걸 빼고 얘기한 거죠. 네. 그런데 진짜로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요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나마 제가 하는 것은 이제 산책 아니면 드라이브 정도. 예. 30분 정도 이제 한 바퀴 돌고 오는 드라이브 거. 드라이브 스루 예. 스루죠 스루 드라이브 스루. 스루도 좀 들렀다가 드라이브 스루로 요즘 많잖아요. 그렇죠. 많죠. 예. 커피도 있고 어디든 들어가서 그냥 햄버거도 있고 예. 막 15만 원씩. 뭐 15만 원이야? 어저석에 한 가득. 혼자 가는데 무슨 15만 원이에요. 예. 예.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가 진짜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너무 잘 됐죠. 예. 네. 그리고 딱 주문 미리 해놓으면 차만 들어가도 딱 갖다 줘요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심심하게 사시는 생각보다. 예. 그리고 근데 얼마 전에 자주 간 장소 아니지만 얼마 전에 갔던 것은 명동 쪽에 한번. 명동. 예. 명동. 요새 최근에 명동 안 가보셨죠? 네. 저는 가봤어요. 왜요? 뭐 옷도 사고 저는 명동 가면 안 되니까. 아, 그래요? 아니 뭐하러 가셨냐고. 아니 옷도 사고. 어 그래요? 네. 아니 와이프가 좀 옷 보고 싶은 게 뭐 명동에 있다 그래서. 저는 명동이 진짜 오랜만에 갔는데 명동이 예전에는 사람이 엄청 많은 거에 대명사였잖아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라 예.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이 오히려 훨씬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한산하고 생각보다. 네. 엄청 예. 그 코로나 때문에 너무 한산해졌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네. 예. 좀 그래서.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뭘요? 갑자기 명동을 외치신 배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저도요. 저는 명동에서 나올 단어가 명동의 없는데? 단어가 딱히 없는데. 외국 사람. 외국 사람? 외국 사람 나올 수 있는 단어가? 아, 외국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런 단어는 잘 안 나오고요. 예, 물론 제가 의심받고는 제가 항변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보통 나오는 단어는 뭐 고양이라든가 스핑크스라든가 스핑크스 병원이라든가 근데 저 결석이라든가 결석 진짜로 제가 치료받았고 우리 고양이 결석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제가 그 맨송이 우리 고양이 얘기 이미 전 라디오 때 했었어요. 네.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은비 씨는 그때 없었어요. 왜 나한테 예의하시는 거예요? 은비 씨가 다 받아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저는 진짜로 그 고양이 때문에 요 근래 약간 이게 그 물을 많이 마시면 또 고양이가 토를 해요. 기르시는 분들이 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약간 잦아져서 그것 때문에 병원도 가야 됐고 그리고 요 근래 같이 살면서부터는 제가 이제 사료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샀기 때문에 네. 저같이 진짜 요즘엔 일이 이렇게 많은 것 중에 저는 동물병원 정도밖에는 안 갔다. 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예. 저는 다시 넉살로 네, 넉살 예. 선생님한테 가겠습니다. 가만히 나 있어. 그렇게 괜히 확실합니다. 사료도 나왔고 사료. 네. 아이 그런 거 안 나오지. 예. 갑자기 물도 나왔고요. 물. 물 같은 한 글자 단어는 잘 안 나옵니다. 아 여기 고양이 기르시는 분이 없군요. 네. 아하. 알겠습니다. 예. 네. 어떻게 죽으실래요? 아니죠. 알겠습니다라고 체념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뭐 죽으라면 죽는 수밖에 없지만 어쨌든 뭐 마음이 그렇게 결정이 된다면 그럴 수밖에 없지만 저는 배디다. 아, 배 선생님. 배디 아니면 채연님. 채연 씨는 아닌 것 같은데. 저 채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수사 의지가 느껴지잖아요. 어, 저는 지금 약간 거의 검사예요. 채연님 단어가 하늘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하늘. 네, 하늘도 좀 보고. 아. 근데 한강 가서 하늘 안 봅니까? 봅니다, 저도. 근데 예, 안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늘 보는데. 하늘 보라고 자전거 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약간 연관 관계가 뚜렷하긴 하지만 한강 가서 자전거 타면서 하늘도 보고요. 하늘이 난 왠지 걸리는 단어였다. 아, 그럼 주름을 봅니까? 은비님이라고 대화 안 하겠습니다. 권달님이라고 대화 안 해요. 그리고 배디는 항상 그렇지만 배디는 이 대화 중에 단어를 넣지 않아요.
이 주제 토크 할 때 절대 단어를 넣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질문할 때 넣을 것 같아요. 무조건 자연스럽게 어디에 낑겨 지금 넣은 건데 그걸 못 찾고 있다. 아 그래서 저는 배디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배디가 1순위. 아, 아니라면 채연님 정도. 저는 배디 1순위, 2순위 럭스 선생님. 오케이. 아, 채연 씨 수사 의지는 강한데 잘못 짚으시네요. 저는 완전 시민입니다 오늘. 수사 의지? 수사? 수사? 아 수사 너무 어려운데? 어, 너무 어려운데? 저 오늘 컨디션은 굉장히 좋은 시민입니다. 컨디션? 아니, 아니 명동하고 뭐 하지 않았나? 예? 명동 얘기가 뭐 명동 그러니까 명동 얘기를 해서 조금 뜬금없게 느끼실까봐 네,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명동을 제가 갔다 온 이유는 확실해요. 뭔가를 사야 되기 때문에 뭘 굳이 그 아이템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필요도 없고 그 의심만 받을 테니까 예 눈에 쓰는 거예요. 예. VR기인가요? VR기게요? 눈에 쓰는 거요? 눈에 쓰는 거면 가장 간단한 게 있지 않습니까? 도너츠? 이렇게 올리는 거 눈에 도너츠? 아 이걸 이렇게 쓰고 도넛이구나! 도넛?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력을 보호하는 시력을 도와주는 것 그거 뭐죠? 삼겹살? 먹으면 눈에 좋은 아 저 눈에 좋아요 아르기닌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요 삼겹살? 에이 어? 가만있어 삼겹살을 그러고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언제 저한테 그냥 뭐 언젠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매 방송마다 한 번씩은 하는 거죠. 대화 중에 갑자기 삼겹살을 저한테 던졌어요. 그러니까 동그란 걸 얘기하는데 갑자기 삼겹살? 도너츠 그러니까. 도너츠를 빌드업 시킨 거죠. 삼겹살까지 나오고. 넉살은 오늘 제시어를 보고 웃었을 거예요. 네? 이거는 배성재한테 아무 때나 던지면 된다. No, 네. no, no. 그래서 아까 뭐 지방 축적돼 있다 네.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갑자기 그러니까. 삼겹살이 네. 초등학교 때 뭐 이런 거. 루테인은 안 했어요. 내 루테인까지 안 했어요.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지금. 지금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아, 그쵸. 지금 이거 배디님 아니면 채연님인데 제 생각에 지금 배디가 단어를 제가 특정할 수는 없는데 명동을 꺼내면서 빌드업을 한 거예요 지금 아니야 분명 뭔가가 있어 명동을 꺼내서 VR까지? VR 아니고 죄송한데 VR? VR을? 왜 그렇게 또 그런 아니, 게 아니 눈에 쓰는 거 뭐예요 눈에 쓰는 거 도너 눈 안 좋은 사람이 눈에 쓰는 게 뭐예요? 뭐 안경 뭐 이런 그렇죠. 거겠죠. 그렇죠. 그걸 예. 맞추러 갔는데 의심받을까 봐 안경 얘기하면 명동까지. 예, 그래서. 그러네요. 명동까지. 왜냐면 거기 제가 아나운서 합격할 때마다 거기서 맞춘 안경으로 잘 됐거든요. 아. 그래서 야, 그런 게 또 있어요? 본인에게? 예. 그 예. 어떤 뭐라 그 뭐라 그러죠? 그 미신 같은 거를? 미신은 아니지만 근데 거기가 굉장히 잘해 주세요. 변함없이. 아. 예. 그래요. 뭘 적었어요, 지현 씨? 미신. 넉살을 의심하고 계신 건 맞아요. 아니 그냥 다 적고 있어요. 채연 씨는 지금 그 수사 의지는 확실하고 굉장히 지금 칼을 빼든 건 맞는데 그 베일 사람을 잘못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이거는 베디가 맞아요. 베디의 저 화술이 오늘 좀 애매한 화술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또 채연이가 이렇게 말을 안 하는 거 보아 의심을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말이 아예 없어지거나 아예 많아지거나. 네. 채연 씨는 급격히 죽은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채연 씨는 지금 본인에 대한 방어 의지 자체가 없어요. 왜냐면 나 아니다라고는 걸 지금 이제 공격으로 안 당하고 있죠 일단. 네. 방어할 게 없죠. 베디는 이제 방어를 해야 되고 잡아내야 되고 저요? 예. 저는 시민이에요. 뭐 저도 시민인데요. 아 넉살 씨는 예. 지금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자, 고양이 한 마리 기른다고 정말 이렇게 욕을 먹을 일이 있나 이런 누가 생각이 욕했어요? 드네요. 예. 그러니까 저 욕한 적 없어요. 우리 귀여운 맨송이. 우리 고양이 스핑크스가 나온다고? 에이 아닌 걸 알면서 저를 몰아붙인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스핑크스란 단어가 나오겠습니까? 설마 그 정도 난이도가? 근데 뜬금없이 막 사료가 나오진 않겠죠? 사료도 애매하고 그쵸? 고양이는 너무 쉽고 차라리 나올 거면 제 단어 중에 동물병원이겠죠. 근데 그건 장소가 특정된 주제가 장소인데 장소를 말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베디가 오늘 화술이 아주 애매해요. 명동을 안 갈 것 같은데. 근데 또 같이 지내진 시간이 많으니까 예. 또 잘 아시잖아요, 배 선생님을. 아직도 전혀 몰라요. 아, 그럼 안 되겠다. 왜 뭔데? 아니 이렇게 예. 맞추신 적 있어요? 배디일 때 딱 배디를 맞춘 적 있어요? 있기야 있죠. 근데 가끔 드물죠. 그거 뭐 횟수로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요 근래의 재촉은 좀 정확한 편입니다. 아 그래요. 예. 제가 보기엔 마피아 능력이 떨어지는 두 분이 지금 계속 대화를 하고 계세요. 예. 이게 혹시 저는 아니겠죠? 은비 씨는 최약체잖아요. 저희가 나중에 최약체전에 따로 모실게요. 아, 네, 약체되면 모았을 때 할 게 있거든요.
아니, 근데 요즘에 그거 제... 알아두셔야 돼요. 진짜 저의 촉이 요즘 굉장히 좋았다. 뭘 무슨 근거로? 아, 왜냐면 제가 요즘에 쓰러 당했거든요. 뭐 저 상품권이란 것을. 채연 씨 상품권 하나 받아가시죠. 네. 넉살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진짜로 일단은 베디를 죽여봐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 처음 촉 자체가 넉살 선생님이었어요. 채연 씨 혹시 뭐 보고 계세요? 채팅창? 네. 아니, 지금 서류를 뒤적이듯이 증거를 지금 수집 중이에요. 첸탐정. 네. 네. 자, 가보겠습니다. 아, 1차 지목. 아니, 내가 조금 이거 마피아만 신나는 건데 아 가봅시다 일단. 저는 베디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두 분에게. 일단 저희 첫 번째 촉은. 자. 그게 아니라면 전 채연님입니다. 예. 아. 가시죠. 넉살 예. 외에는 지금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확실시 됩니다. 봐주시면 안 될까요? 예. 좀 봐주시면. 은비 씨는 아니까 성이 너무 높아요. 자. 맞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피아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켜 주세요. 이거 헷갈려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넉살! 선생님! 어? 넉살 두 표, 저 두 표. 채연님이? 아, 채연 씨가 여기서 저를 택했다니. 어? 아쉽네요. 진짜 시민인가, 그럼 채연님도? 왜 내 머릿속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제가 이렇게 되면 계산이 안 맞는데? 잠깐만. 계산이 안 맞는다 무슨 말이죠? 왜냐면 마피아가 둘 중에 분명 한 분이기 때문에 둘은 제 그냥 단순한 계산 속에서 둘은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제 말이 맞아서 몰아가게 된다면 두 명은 알아서 죽을 테니까 서로를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공격당할 두 명을 마피아가 두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근데 결국엔 제가 두 분을 공격하다가 나중에 채연님을 몰아가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피아가 되게 어? 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아무튼 이렇게 되면 좀 애매한데? 베디가 단어를 제일 많이 말하긴 했어가지고 근데 그 단어 중에 쓸만한 단어가 없었어요. 아니 많아요. 뭘 의심하고 싶어? 무슨 단어? 냉철해. 의심할 만한 단어를 좀. 명동 커피 힐링 운동 햄버거 드라이브 월드컵 외국 사람 컨디션 아나운서 햄버거? 아 햄버거도 있었구나. 어? 아 그래 드라이브스루 얘기하느라고 제가 아 그러긴 하네. 근데 그거는 사실 드라이브스루 여기서 문을 그쵸? 띄워서 제가 받은 거지. 그 정도로 천재건재일까요 제가? 아 무슨 천재 천재적일까요? 약간 질문 던지면서 저는 힐링이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저한테 힐링 하러 막 이렇게 질문을 계속 힐링 어 힐링 네 어, 힐링을 말이 베디가 된다. 했어요? 그건 말이 된다 진짜 베디야 와 최지 대단하네요 베디야 힐링이야 아니겠죠? 네 아니야 안경은 아니야 힐링이야 힐링 그러니까 저는 힐링 한다는 얘기를 안 했는데 먼저 이렇게 힐링하러 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힐링이다. 일리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좋은 추리예요. 그 채연 씨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전 아니에요. 지금 넉살 씨 웃는 거 보이시죠? 힐링이다. 근데 좀 당황하셨어. 아니 그 왜냐면 이 정도로 훌륭한 시민이 이런 이 정도로 모범 시민이. 근데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힐링을. 그러니까. 야 힐링 잡아낸 게면 진짜 만약에 제가 마피아였고 힐링이 단어였으면 소름 돋았을 거예요. 대박인데. 지금은 그냥. 고평가만 하실 해드릴 뿐입니다. 네, 말을 많이 더듬으시네요. 평점을 높여드릴 뿐입니다. 배성재 아나운서 말을 많이 더듬고 있어요. 아, 저 아니에요 근데. 난 무조건 넉살 선생님. 그럼 이제까지 대화에 낀 척한 게 다 거짓말 표정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저는 무조건 넉살이에요 이걸. 오늘 은비 씨는 너무 저희 셋이 게임하는데 깍두기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야 저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저만 근데 오로지 권달님은 네. 저만 오로지파고 있어요. 그 생각을 굽힐 생각 없으니까 이게 같이 참여를 아 2대2가 또 네, 형성될 테니까 2대2니까. 야 채연 씨는 게임을 잘하시네. 이번 판만.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진짜 마피아면 진짜 좀 소름일 것 같아요. 아 저 아니에요. 큰일 납니다. 힐링 큰일 납니다. 완전 왔어. 그럼 진짜 채연이가 진짜 잘하시네. 넉살이 이걸 물고 들어온 게 지금 사실 채연 씨가 지금 평점 한 9점급인데 10점이 되면 아... 여기서 간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채연님을 원래 그 후보군에 베디가 아니면 채연님인 것 같았는데 아니면 은비님이야. 채연이 아니에요. 채연님은 100% 아니에요. 확실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베디 아니면 덕세. 뭐 무조건 야. 두 중에 한 분일 것 같긴 한데 두 분이 공조하고 있는데도 채연 씨는 아주 냉정하게 덕살도 넥스트다 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저도 채연님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죽더라도 채연 씨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 넉살을 잡긴 하겠네요. 네. 그러면 빨리 죽어주실 네. 수 있을까요? 괜히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조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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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죽어주시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네. 여러분 상품권과 치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 네. 예. 저는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저는 배디 그리고 저기 은비님. 배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예. 자 가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 네. 마지막 3초의 힐링, 기회가 힐링, 있습니다. 힐링. 하나, 둘, 셋. 배디. 넉살. 배디. 아 정말 저 표정도 매일 봐오던 표정이에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또 안타깝대. 아 저는 이 마피아 게임의 어떤 창시자로서 예 옛날부터 있었던 게임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소수 마피아. 아 소수 마피아. 소수 마피아. 오케이. 이 채연 씨라는 이 재능을 바라본 저의 느낌이 마치 슬램덩크 안 선생님처럼 빨리 빨리 종이 좀 열어주실래요? 정말 조금만 더 코칭을 하면 거의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겠다. 와 그럼 진짜 힐링이 맞나 보다. 힐링 힐링. 보급이 맞아. 맞아. 저는 음악이 바뀌었어? 저는 마피아가 빨리 하세요. 에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죠? 아니야, 아니야. 그럼 내 1초기 맞았던 거야. 맨 처음 초기. 은비님이 은비님. 아 대박. 끝까지. 어, 나 아니야. 무작소리야. 아니야 무작소 맞아. 왜냐면 갑자기 날 지목할 리가 없어. 그러니까. 은비님이야. 무조건이야. 진짜 무조건. 아니 이거는 저를 믿으셔야 돼 진짜. 아 은비님이야. 대박이다 진짜. 진짜 잘 속으신다 선생님. 와 채연 씨. 무슨 소리. 채연 씨 마이크에 가까이 근데, 와주세요. 잠깐만 근데 나는 잘 생각하셔야 돼 지금. 근데 나는 언니가 골프를 친다는 걸 처음 알았어. 어? 너 나한테 관심이 진짜 많구나. 어 여기서 갑자기? 골프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여기서 갑자기 또 아니, 다른 아니, 시선이. 아니 근데 나 진짜 확신해. 골프면 제가 진짜 골프장도 되는 거예요? 예? 골프장도 되나요? 골프인데 만약에 지시어가 골프야 예. 골프장도 들어가는 골프를 치러라고도 했기 아, 때문에 맞네 맞네 그 아, 정도는 진짜 확신해 제 넉살 선생님이 진짜 저를 왜 사들어 전 죽었어요 아, 아니네 아니네 골프 얘기 했대요 진짜 진짜 넉살 선생님 맞는 것 같아요 전 고향 얘기도 다 했어요 저는 항상 얘기해요 잠시 채연 씨의 아, 분열 증세가 있었고요 아, 내 총이 이렇게 잘 맞았어요 곤지암 선생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예. 아, 이거는 진짜로 은비님이에요. 알겠습니다. 가, 저를 믿어 주셔야 돼요. 가보시죠. 아, 자, 가보겠습니다. 아 이거는 아니 은비 씨면 무슨 제시요? 아 모르겠어. 근데 집 방송국 골프장밖에 안 써놨어. 이렇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저 죽이고 지금 아무도 사과 안 하고 말이죠. 무조건이에요. 아 이거는 은비님인데. 아 2차 제목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넉살 선생님. 넉살 선생님. 두 표. 넉살. 넉살은 넉살. 저도 뭐 절 뽑아야죠. 뭐 제가 뭐 선택권이 있습니까? 저는 마지막 은비님인데 은비 씨를 유언으로 아이고 다 왔는데 그니까 딱 진짜 다 왔죠 선생님 우리가 자, 질 줄 알았죠 그러면 광고 듣고 넉살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 이걸 그니까 애초에 넉살 선생님 골랐었어야 돼 그래서. 아 채연님이 마지막에 은비님 골프에 속네 와 은비 대박이다. 씨라고요? 은비님의 마피아 자, 가겠습니다. 아, 잠깐 지금 죄송한데 그 갑니다. 배성재 텐 오늘 넉가지 마피아 넉살 씨와 권은비 씨, 이채연 씨와 함께했습니다. 제가 먼저 지금 무고한 죽음을 당했고요. 남아 있는 세 분 중에서 물고 물리다가 지금 넉살 씨가 지목을 당했는데 지금 권은비 씨 표정이 그 표정 있죠. 친오빠 컴퓨터 한창 하고 있는데 코드 뽑기 전 표정이에요. 그 표정이다. 그래서 지금 불안해요. 아. 예. 와, 이 표정. 이 표정 아세요, 혹시? 채연 씨? 뭔 표정이에요? 지금 이 악마의 표정. 무참 중. 자, 넉살 씨. 아, 대박이시다. 정체를 은비님 아, 잘하네요. 아, 밝혀 주시죠. 아, 역시 내 촉. 정체는 넉살의 정체. 아쉽습니다. 진짜. 정말 아쉬워요. 뭐야? 저의 정체는요. 바로 마피아입니다. 내가 상품권 탈 수 있었는데. 아~ 아 아까워. 와 진짜 대박이다.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채연님이 무서운 분이네. 아 안 통하네. 근데 진짜 단어가 뭐예요? 진짜 궁금해. 고양이.
와. 반려래퍼가 고양이를 팔아먹어. 아, 왜 팝니까? 실제로 제가 길어서 여기 동물병원 자주 갔는데. 그냥 고양이 안 키웠으면 큰일 났. 와, 대박. 이제 뭐 횡설수설 하다가 단박에 걸렸겠죠. 예. 근데 어떻게 아셨어요? 예? 왜? 아, 금방 알죠. 지금 답답하네요, 두 분 다. 딱 보이는데. 아. 예. 재현 씨는 조금 더 수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한 재능이에요. 근데 내가 고양이를 걸렸으면 진짜 아찔했겠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그냥 동물들 다 좋아한다 그러면서 이제 어영부영 우야우야 얘기했겠죠. 그렇죠. 아. 자, 와, 이 페플로우 진짜. 예. 반려래퍼라고 고양이를 팔아먹네요. 고양이를 팔다니요. 예. 아, 이게 무슨 말씀이 자꾸. 아, 알겠습니다. 그래도 뭐 치킨이라도 제가 가져갔으니. 예. 축하드립니다. 예. 기분은 좋네요. 은비 씨는 네. 왜 그렇게 사악하게 웃은 거예요? 갑자기 무섭게? 아, 저는 이제 무조건 맞을 거라 확신했는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 연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서 너무 웃겼어요. 아, 채연님이라고 절대 생각을 안 했어요? 절대 생각 안 했어요. 그럼 그 조커 웃음을 지었던 거는 네. 광고 나갈 때? 넙살 씨가 너무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선생님이라고 하니까 와 내가 거기 속았구나 해서 너무 웃겨가지고 웃었습니다. 아 저는 코드 뽑는 표정이어가지고 와 내가 지금 고놈이한테 완전 물렸나? 속았구나. 예, 속았구나. 속았다. 속았다. 아. 불안했는데. 아 근데 오늘의 폐의 요인은 저기 은비님도 은비님인데 아, 채연님이 힐링에 꽂혀가지고 아 헷갈리게 했어요. 헷갈리게. 네, 헷갈리긴 했어요. 너무 잘해서 문제인. 네, 맞아요. 채연 씨는 굉장히 잘하는 네. 스타일인데 은비님은 그냥 다짜고짜였거든요 사실. 아니 무조건 넉살이다. 저 제 촉을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촉 좋아요. 언니 촉 좋아요. 아 무조건적인 그 촉이었다. 네. 아 그때처럼 저번에 나왔을 때처럼 한번 또 제가 상품권 타거나 했는데 아 이번엔 졌습니다. 어 그래도 뭔가 이제 촉은 진짜 맞았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촉이 좋다라는 거죠. 마지막엔 저한테 왔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언니 나를 조금 이렇게 해. 그러니까 설득을 했어야지. 그러니까요. 저는 채연이를 지지했습니다. 지지했는 건 뭐야? 어느 정도 그냥 단일화 해버렸단 얘기예요? 촉이 어느 정도 좋다. 네. 너무 좋은 건 또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너무 또 즐겁게 앨범도 이야기하고 선생님들과 이야기한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채연이랑 둘이 나와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촉은 반반인 것 같아요. 아 오늘도 막판에 약간의 트롤 느낌이 네. 있었습니다. 아 조금만 더 하면은 마음을 바꾸실 줄 알았는데 아 강경했어. 아. 자 권지암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에이. 아이고야. 아 여러분 저 그 정도 아니에요. 예스 예스. 자 그리고 오늘 많은 파문을 일으켰던 채연 씨. 예. 예. 아 네 여기서 다양한 캐릭터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뿌듯하고요. 색다른 매력이 있는 라디오여가지고 다음번에 또 나오고 싶습니다. 아, 보시죠. 예,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미스 곤이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만 놔줍시다 우리. 좋습니다. 예, 곤은비 뭐 미스 곤 이거 지금 나누고 있네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 고마워라 고마해. 아, 예, 자 어쨌든 넉살 씨. 마피아 시스곤 자 두 분 이제 가세요. 계속 시스곤 예, 끝이 없어요 이거. 시스곤까지 왔어요 예. 지금. 예. 아주 좋은 선생님들이시네요. 예. 예? 아, 이 채팅창에 계신 네. 분들 아주 대단한 분들이요. 재밌어요. 예. 자 그러면 넉살 씨까지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감사드립니다. 야한 꿈 꾸세요.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너가 잘못 들은 게 맞아. 수고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깝다. 아까워. 안 속네. 아, 딱 아. 보였는데. 아, 대박이다. 아, 왜 좀 더 있게 이어가지고 잡아낼 수 있었는데. 은비님을 처음부터 풀었어야 됐는데. 아. 마피아로 몰아가서 나중에 베디를 처치하는 순서로 갔어야 아, 그랬으면 더 나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네. 아, 이게 순서를 잘못 정했어요. 네. 스파 용사 등 한 번만 해주세요. 넵. 예 쓰시죠. 아이즈곤 마지막 쉬즈곤인데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미스곤과 미스곤은비. 하나 둘 셋. 그리고 저희 오늘 치킨 시민분들 따셔가지고 아 나도 받는 거지? 네 오빠도 시민님 치킨 왔다. 아깝다. 조금 붙어주세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지금 두 분 셀카 한 번만 찍어 주세요. 권색이 말이야. 권색이란 단어는 진짜. 아 나 곤드레밥 제일 좋아하는데 이제 곤 단어만 들으면 이제 너무 웃길 것 같아. 곤드레밥. 아 곤 건곤감이 나왔어요 지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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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지금 켜져 있습니다. 예, 돌고 있어요, 계세요? 저기 인사 한번. 근접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가져가시면 안 되고. 아 그래요? 따로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예전에도 그런 분이 계셨어요. 아, 네. 진짜로 뜯어 먹을 뻔한 분이 계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가세요. 오프닝 바로 좀 합시다. 곤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하. 곤바가 웃겨. 아, 시즈 곤까지 가나. 곤바 곤바와. 아 예 감사합니다. 작가님한테 인사할 시간이 없을 것 같다고.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돌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곤바니치와 곤방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보십시오.